안녕하세요. 네, 줄리십니다. 네, 남편은 줄리라고 부르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줄리라고 해요. 저희 시댁 어른들도. 오늘은 제가 우울증이나 자살에 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또 제가 인터넷을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장례식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네,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이번 사건으로 또그 효과는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사회적인 현상이 되겠구나. 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살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유명하신 정말 국민 여배우가 자살을 해서 그 이후로 또 우리나라 유명하신 정말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미국 군인들도 그 안에서도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이 얘기해 준것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쟁 국가에 가서 요즘에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보다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진짜 살기 싫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었고,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초등학생이어가지고요.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따로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4학년 때그 당시에 이제 후암동 시장 정가운데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엄마가 사장이었고 종업원들 7명 데리고 하셨었어요. 주방장 아저씨 3명과 또 아주머니 주방 아주머니 2분 또 아르바이트생 두 명, 두세 명, 뭐 일곱 여덟 명을 데리고 엄마가 이제 계산만 하시고 예쁘게 사람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렇게 딱 계산 딱 하고 뭐 이런 보내는 일또 처음에 이제 오픈해서 인테리어도 멋지게 꾸미고 그 시장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게세도 제일 비쌌습니다. 그때가 1990년 초반대였는데. 가게세가 월세가 되게 작았어요. 작은데도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20만 원. 지금 상상도 안 되시죠? 네. 되게 비쌌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인건비며 하면은 이 주방장 아저씨 월급도 생각나거든요. 29살인 아저씨는 160만 원. 그두명 만두를 만들고 배달한 아저씨들은 120만 원씩. 그럼 두 명이면 240이죠. 240 플러스 160 하니까 400만 원. 또 주방 아줌마들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드렸던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스케일이 컸군요. 전기세, 물세, 알바생까지 다 하면 굉장한 돈이 한 달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주방장 아저씨들이 젊어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29. 지금으로 따지면 저보다도 한창 어리신 분인데, 그때는 꼬마였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 이제 4, 5학년, 또 그리고 젊은 만두 만드시는 아저씨들은 이제 20대, 26, 7이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두 만들 때도 옆에 있고, 배달 갈 때도 철가방을 메시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배달하실 때도 있었는데, 저막 따라다니고 재밌고, 막,
그분들 옆에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호기심이 왕성했겠죠. 6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그 주방장분들이 성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주자주. 되게 우리 집이 매출이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고, 하루에 매상이 100만 원 이상일 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 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방장이 바뀌고 하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점점 줄죠. 매상도 줄어들고, 딴 것보다 이제 주방장들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엔 엄마가 눈너머로 보는 거야. 어떻게 음식을 만드나. 근데 주방장들이 되게 프라이드가 높아요. 자신감이 많아서, 또 이제 자기 권한에 대해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방에 들어온 거를 철저히 막았지만, 저희 엄마가 이제 요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국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떤 음식을, 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순두부 장은 어떻게 만들고, 돈가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만두피는 어떻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다싹다 배워서 마스터해서, 나중엔 엄마가 그분들을 자르고, 자른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가게 돼요. 성실한 사람은 7명 중한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에 와서는 뭐, 방송에 주방장들이 셰프라는 이름으로, 또한 많이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 위상이 높게 올라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식당이나 분식점에서의 그 주방장분들은, 네, 많이 밖에서, 네. 꽤 학교도 이제 중퇴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자격증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한 분들 7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속을 많이 썩이셨죠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주방장 분들 대부분 한명한명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 아버지 장사하시면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 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일하지 않고 알바생들도 많고 주방 아주머니도 계셨을 때도 저는 일을 도우러 오빠도 그렇고 많이 엄마 아빠 일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일이죠. 아빠는 다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6학년이 되자 주방 아주머니 두 분만 쓰시고 엄마가 직접 배달도 나가시고 엄마가 진짜 캐셔였거든요. 말 그대로 계산만 하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마담? 그 가게 마담 같은 느낌이요. 이제 얼굴로 이렇게 친절하게 예쁘게 환하게 손님들 응대하시고 계산만 하시던 분이 요리에 손을 대시고 배달을 하시고 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였는데 5학년 때는 제가 좋아했던 애가 저를 더 좋아했어요. 그 친구 저희 당시에 유행했던 게 좋아하는 아이들 1위, 2위, 3위를 적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2위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근데 6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 바뀌고 반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은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자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이상해졌어요. 나이 든 분이 오셔서 이상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 영화 선생 김봉구인가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이 약간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셨고 알거다 하셨고 5학년 때 선생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정말 저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도 했어요. 요구르트나 또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준비해서 그날은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6학년 되니까 그 늙은 네 노계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수업은 안 가르치시고 그때 당시에 각 반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컴퓨터실에 32비트가 컴퓨터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있던 오래된 16비트 컴퓨터가 각 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서 컴퓨터를 두셨는데 이제 공부는 안 가르치시고 맨날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어렸지만 6학년이면 사춘기고 꽤 아는 나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잖아요. 각 반에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을 다 잘하는 친구들을 다 데려다가 와서 맨날 컴퓨터를 고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요락하고 수업은 어쩌다 한번 갈키고 맨날 밖에 왔다 갔다 하시고 휴게실에 계시다가 오시고 막 자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를 그
우리 반에 아까 5학년 때 저를 좋아했던 그 학생,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좋아했던 학생들이 있었죠. 몇 명, 여자아이들이. 4명 있었는데, 1위가 있었고, 2위에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애가 돌변하더니, 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로 잘했는데, 그첫 번째로 잘하는 애는 얌전한 거예요. 그두 번째로 잘하는 애가 우리 반 반장이었고,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가르치고 교실에 안 계시니까 우리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반 아이들을. 정말 정말 그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막 아이들, 자기가 짱이기 때문에 반에서 짱이니까 제일 앞에서 공을 던지고 뒤에 있는 애는 공을 받고. 그러니까 쫄병들이 많았어요, 우리 방에. 우리 반에 그 아이의 단무지들. 닭광들? 뭐라고 해야 되죠? 쫄병들. 그러니까 부하들이 많았어요. 걔가 싸움을 잘해서 겁을 주기 때문에 아래 애들이 부하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 남자애들이. 담임선생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부하들이, 그 쫄병들이 거기 망을 보고 있다가 한 명씩 와요. 탐탱이 온다, 탐탱이 온다. 여기서 쭉쭉쭉 말해서 교실을 딱 오면 애들 아무렇지 않던 듯이 탁탁 앉아있는 거예요. 집밖 교실은 쑥대밭인 거예요.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 공놀이하고 걔가 여자애 남자애들 불러내서 앞에서 싸움 붙이고 야너뭐 A, B 둘이 싸워 하나씩 때린다 얘 먼저 때린다 주먹 날려 이 제대로 안 하면 너 나한테 맞는다 뭐 이런 험상궂은 말로 했죠. 제가 지금 좋게 말한 거죠. 막 애들 싸움을 시키지를 않나, 막 여자애들 막 몸을 만지지를 않나, 구석탱이로 밀어가지고. 물론 걔그 친구가 만만한 애들한테만 그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저는 보고 있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걔 만날 때마다 막 5학년 때안 그랬는데 6학년 때그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인데 사랑이 변하는구나. 아주 민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고, 걔가 저를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 아내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5학년 때 선생님은 그 가능성을 나쁜 싹을 제거해 주신 분이고, 나쁜 싹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끄집어내 주신 분이라면, 6학년 때그 담탱이는, 그 늙으신 할아버지는 애들의 좋은 싹마저 싹둑 잘라버리고, 나쁜 악성을 끄집어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걔는 정말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다 했어요. 애들을 가지고 갖고 놀았어요. 수업 시간에 공놀이도 하고 막 야한 영화도 틀었다가 틀었는데 그왜 6학년 때 거의 끝날 졸업할 때 되면은 수업을 잘안 하잖아요. 그때 막뭐 17세, 18세 이상 영화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한 장면이 나면 야 여자들 다 엎드려. 막 여기서 엎드리라고 막 시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를 놀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순수했고 순진했거든요. 그 엄마 식당을 가지고 놀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야,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배달 왔다? 근데 철가방 가지고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한지 몰랐거든요. 저는 철가방을 가지고 배달하며 옆에서 맨날 따라다니고, 우리 엄마가 그 전부터, 그 주방장 아저씨들, 젊은 아저씨들이 다닐 때부터 저는 어릴 때도 재밌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근데 걔가 그 말을 하니까 정말 창피하고 무슨 옷을 다 벗겨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 민망해지고 창피해지고.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옷을 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죠. 완전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그때부터는 휴,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고 그 다음에도 그 아이는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옷 이거 본거 같은데? 어제 입었는데 또 입었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정말 지옥이었고요. 그 아이를 보고 막 우리 소풍 가고 이러면 뒤에서 뒤꿈치를 밟지를 않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